반갑고요. 어서 오세요. 예, 하이. 안녕. 안녕. 하이. 반가워요. 하이. 어서 오세요. 안녕. 현기증 났단 말이에요. 너도 안녕. 안녕. 그럼 다음에 봐요. 바잉. 헤헤헤. 언제 이러고 방종하면 진짜 민심 개좋아. 민심 개 씹덩하겠다. 인정? 반갑습니다. 숨도 쉬지 말고 가. 싫어. 싫어. 반갑다, 얘들아. 랄프 왔어. 인사 한번 하세요, 와서. 랄프 씨. 마틸다 레옹 티셔츠네요. 노리신 건가요? 아, 잠깐만요. 네? 일로 오세요. 이번에 의자 없어요? 아, 들고 오겠습니다. 하얀색 의자 항상 옆에 놔둬요. 예? 알부식 행한 후 예. 하얀색이 지금 아까 다시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다 놓았어요? 네, 저기 방에다 넣어놨습니다.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 의자 항상 놔둬야죠. 아, 오늘 좀 늦긴 했어. 30분이나 늦었네. 아,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게 아닌가. 연구면 뼈 사근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제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나태함이 있네요. 그 턱경련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턱경련이 누구예요? 앉아보세요. 예. 이번에 다이랑 방송을 했잖아요. 봤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어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아니,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게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죠? 이거 들으려고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악독한 보고 사람이었나요? 싶었다는. 엘피씨. 근데 그것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뭐 어떤가요? 제가 얼굴이 없으면 안 반쪽이 된너 되겠구나. 영빈이 우. 아, 네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것도 느꼈어요. 왜요? 좀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형이 원하는 게딱 보이는데 그려는 그걸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옆에는 항상 당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인자 경쟁시키네. 와 키키키키. 경쟁이 아니고, 예, 그냥 뭘 느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어제 하루 야무지게 쉬었습니다. 예. 아주 잘 쉬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쉬는 걸로 인해서 제가 또 느낀 게 다 잡고. 있습니다. 뭘 느꼈냐? 왜 갑자기 랄프한테도 반말해? 랄프 뭐 잘못했노? 내가 뭘 느꼈냐? 확실히 방송 쉬는 휴방 타이밍은 내가 잡는 것이 아주 완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앞으로 제가 쉬는 타이밍을 야무지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쉬어서 굉장히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목도 좋아요. 예, 아까 머리 감으면서 살짝 노래를 흥얼거려 봤는데, 아, 제 노래 제가 취했어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턱에 누가 무엇도 볼펜으로 필요 쓴거 아니야? 없죠. 그댄 나를 오늘 노래가 나요. 지켜봐준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사랑해 줄게요. 지렸죠? 예, 반갑습니다. 그냥 괜히 오프닝이 할 게 없어서 미친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놓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코청자 여러분들. 인간. 어떻게 어제 하루 쉬면서 저희 어떤 그 예 코 손실이 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제 방송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되신 분들이에요. 제 방송만의 어떤 재미와 제 방송만의 어떤 즐거움과 제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과 코드를 여러분들이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 가도 이런 걸 못 느껴서 그것이 바로 코손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형 없어서 용두질 시원하게 하고 푹 잤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방송 봐도 크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왠지 예상이 가더라고요. 아. 그걸 네가 알고 있어서 문제야. 제가 그걸 몰라야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난 박광우빵 재밌던데. 근데 나는 식비라는 친구는 박광우빵이 재밌다. 그럼 바로 가셔야겠죠? 예. 졸업시켜 드릴까요? 가세요. 지코형 방송이 좋으면 글이 좋으면 가시면 되잖아요. 네. 가세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팬닉을 달고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가세요. 보내드릴게요. 자, 기분 좋게 해주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예. 진짜 남... 간다. 허. 팬가입이다 사바라. 정말 밀당하는 거야 지금 나랑? 아이씨 가. 누가 못 가겠어? 가면 되잖아. 가지 마. 가지 말고요. 예, 일단 더 계셔 보세요. 응? 더 계셔 보시면 예, 제가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쉬면서 오늘 예, 오전에 아,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이 저걸 봤어요. 저 승리호를 봤습니다. 승리호. 아, 한국 최초의 SF 영화. 아주 뭐 제 나름대로 이 영화계가 지금 굉장히 코트 FMOP님 5개월 구독 영화계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데 그러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와준 영화들이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이제 끊어서 봤어요. 어제 새벽에 보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한 40%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야무지게 그냥 쓱 다 봤습니다. 예. 저의 평은 그래요. 재미가 없다. 예, 재미가 없고 다들 뭐 CG로 엄청 빨아주는데 그 정도 CG를 나도 이 형 때문에 어디 가서 게이야 게이야 거려 싶탈. 저는 상당히 재미없게 봤고 역시 우리나라의 영화의 그 고질점, 예, 고질병 바로 심파. 심파가 상당히 저는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중간에 K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제가 뭐 이렇게 저 그 스포를 하진 않겠는데 방귀 끼고 다 같이 헤헤 방귀쟁이 이러면서 이런 어떤 개그 요소라는 부분이 아직도 이런 방귀나 똥이나 이런 걸로만 이런 좀 어떤 그 웃음 코드를 자아낸다라는 것이 정말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쌍팔년도식 그런 어떤 그 티라노의 발톱 같은 데서 심형래 감독님의 티라노의 발톱 같은 그런 영화에서 빵구 끼고 이렇게 웃는 아주 1차원적인 재미 요소가 주저리 주저리 저텐션 장시간 오프닝하는 코트님을 보니까 늑신이 떠오르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형 말 믿고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좀 티라노의 발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어떤 그 진짜 허영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다 찾아보니까 칭찬 일색에다가 로튼토마토 점수도 85점인가 그 정도 나온 80점대면은 신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러는데 나만 재미가 없어갖고 약간 아 내가 공능쟁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 평을 남겼는데 댓글로 자기 소신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아 모두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예, 비주류에 비해 아 근데 난 재미없더라. 솔직히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영화관에서 봤어도 난 그거 재밌다고 못 느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좀 잘 만든 영화는 항상 얘기했지만 그 좀 여운이 좀 길게 가시는 그런 영화 그런 게 좋더라고. 뭔가 생각해 볼 법한 계속 뭔가 생각해 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잘 만든 영화가 곡성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나한테 팬가입하러 왔습니다. 재밌는 영화들은 다 그랬었던 것 같아. 융지. 그래서 뭐 좀 박정민 지옥만 기다린다. 유아인이랑 박정민이 나오는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어? 오 재밌겠네. 그냥 그랬던 영화들 몇 개. 혹시 스니어 평의 패드립 남기신 게 형님이신가요? 아니야. 패드립은 안 남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심파와 개그 코드와 뭔가 좀 가족 영화 같은 그런 느낌, 12세 영화가 그런 느낌, 가족 영화. 약간 7번 방의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제가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혹평이었던 게 아수라. 코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프닝 길게 끌거면 텐션 올려주세요. 읍신 따라갑니다. 저에게 욕해주세요. 블랙 마카님은 저의 방송을 자꾸 이렇게 그 방해를 하시네요. 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텐션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는 억텐이 싫습니다. 전 진짜 어거지로 텐션 올려갖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별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자 오늘 큰 거 옵니다. 방제도 존나 자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억으로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청자 수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게 제 방송의 스타일이 또 아니고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한 번씩 가끔씩 준비를 하는데 손으로 꼽을 정도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거 말고는 진짜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방송이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누구시죠? 블랙 마카님은 좀 저를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채찍질만을 마카나 이집트 피라미드나 보러 가라. 저를 좀 이렇게 좀 그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만 하시는 그런 시청자 같아요. 저는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가끔씩 하면서 그런 시청자들이 좋고 학사모 써라 졸업장 준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이나 당해라. 예, 아시겠죠? 요즘 그런 드립이 BJ들이 치는 드립 중에 제일 역겨운 게 약간 그런 불이라고 하더만요. 제발 현실을 사세요. 현생을 사세요. 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네 인생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BJ들의 방어 기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는 너무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진짜로 뭔가 심각하게 내가 어떤 위기 의식을 느낀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는 거고 오인. 그러지가 않을 때는 굳이 저한테 너무 좀 이렇게 채찍질 안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우리 블랙 마카님은 제 방송 딱 보시면서 이런 병신 네가 방송 그렇게 하니까 네 아직도 오프닝 때 천 달을 못 찍는 거야. 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승리호 봤어. 얼마나 너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난 너의 가능성을 보고 너한테 피드백 해주는 거야.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날 받아들여? 나갈게. 다른 방송 갈게. 그럼 다른 방송 가서 또 그러겠죠. 또 가갖고 채찍 야무지게 꺼낸다면 휙치 BJ들 힘들게 하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그냥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맞긴 뭐가 맞아.
아니 근데 나는 뭐 내가 다 솔직히 뭐 방송 주절주절 거리는 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코트야 팸이 소신 발언해라. 영화는 누아르 같은 어두운 영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SF 영화라고 하면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뭐 프로메테우스 약간 그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소재가 SF라면은 나는 좀 그래서 좋겠는데 사실 승리호는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내가 알던 그런 설정들. 디스토피아라는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솔직히 승리호한테 줄 수 있는 점수는 사냥의 시간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나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재밌게 못 봤습니다. 예. 엘리시움 같은 그런 세계관을 똑같이 좀 모방한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신선하지가 않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근데 난 잘 만든 영화는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영화의 도전 그거 말곤 없어. 그렇지. CG 좋더라. 야, CG 좋아. 그리고 뭐 야, 아역 배우 좋아. 아, 귀여워. 이거 말고 딱히 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 보면서 이게 재밌나 싶더라고.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CG가 많이 발전했다. 뭐 요 정도 말고는 뭐 없어. 스위트홈 몇 점이냐? 스위트홈은 이제 드라마죠. 영화는 아닌데 스위트홈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좀 볼만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건 전 역시 킹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랄프랑 이렇게 그냥 심심해가지고 휴방하고 있을 때 앉은 자리에서 1편 봤는데 재밌었고 2편 보고 2편 보다 그냥 끝까지 다 봐버렸으니까 둘이 앉아갖고 예 그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몰입감을 주는 영화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제작비가 250억인데 그 250억으로 그 정도 그래픽의 수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잘했다고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그 정도고요. 저도 이제 영화인으로서 그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별일 없었죠, 여러분들. 자, 딱 하루 쉬거나 뭐 그러면 자꾸 뭐 뭔 일 또 있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져서 좋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2월 7일 벌써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가네. 오늘 텐션이 좋아 보인다고?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한 번씩 휴방해줘야 돼요. 3일하고 하루 정도 쉬어주는. 채찍도 주고 네. 당근도 주려 하는데 왜 채찍 두 대 때렸다고 블랙하시죠? 서운하네요. 블랙 마카님이 또 저한테 블랙 당하셨나요? 블랙했니 랄프야? 아니. 블랙은 안 당하셨는데 혼자서 호들갑 떠시고 예 발악을 하세요. 강퇴했네요. 아 강퇴했구나. 네. 예. 우리 블랙 마카님 그 채찍 좀 내려놓으세요. 예, 제 오프닝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 항상 이런 식이라서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가 그럼 오프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 팬코에서 코잭이 돼 있던데 진즈댐 씨. 근데 저는 솔직히 뭐 토마토 양에게 토마토 양에게 그 토마토 양의 어떤 그 사상 검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송에서 뭐 돌려까고 싶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적대적인 그런 BJ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좀 자세히 몰라요. 예. 뭔 일이죠? 제가 아까까지 그 게임을 했거든요. 예, 오늘 또 아프리카를 안 봐갖고 오늘은 뭘 했냐? 오늘은 예 조만간에 이제 11일 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게임을 좀 DLC를 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바로 Little Nightmare DLC 저번에 사다 놓고 안 해갖고 좀 플레이하다가 그러고 방송 켰어요. 예. 자,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릴 일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펜코 뭐 그쪽 갖고 와 보고 뭐 무슨 일인지 랄프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매체에다가 아 방송에서는 굳이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괜히 했다가 시청자 수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조리돌림이나 처당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조두팔 사건. 가해 소식이나 뱉어봐. 참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 아, 다해 소식을 게임즈 할 생각 추어도 하지 말아줘. 근데 대신 나는 이제 다해랑 같이 게임을 해보고 싶어. 다혜랑 여기 앉아갖고 둘이 주절주절거리면서 현황을 한다라든지 서로 좀 이렇게 막 그 예전에 해시랑 했던 그 내가 여기까지 깨놓을 테니까 너가 나머지 다 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쉬고 이제 자리 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교대로 하는 그런 현황의 방송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일 날 다혜양이랑 한번 또 합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또 좀 다룰 만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호사가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새끼는 코트 저 새끼는 다른 이야기 뭔가 남의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죠. 정확합니다. 근데 많은 보라비제이들이 남의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바빠요. 제가 언제 뭐 아프리카 하루 종일 쳐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예? 지금 게다가 뭐 합방도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프리카 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안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소식들을 좀 같이 다루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절 저기를 하는 거지 막 저한테만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아 제가 뭐 정배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안 보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 니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어. 근데 코트의 시선을 알고 싶은 거야. 코트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놈이 그래도 뭔가 정리해주고 얘기해주는 거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유튜브가 됐건 트위치가 됐건 아프리카가 됐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코트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존나 물어봐.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질문해주는 게 좋아요.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조두팔 데이트 폭력, 토마토 페미 해명. 두 가지 뭐 좀 저기 안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따로 딱히 뭐 준비한 건 없고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뭐 남의 불행을 저의 행복 삼아서, 저의 양분 삼아서 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보이는 대로 예, 좀 보고 저기 하는 거죠. 카페에 있는 글은 없니? 후드 존나 이쁜데? 이거 사야겠다. 야 이거 옷가네에서 후드 야무진 거 나왔는데? 잠깐만. 요거 야 이거 사라. 요거 이쁘다. 요거 사. 이쁘다. 이거 그레이로 사라. 딱 요 색상으로. 형 사이즈 등록돼 있는 거 알지? 요거 사. 이쁘네요. 요거 사라. 에바라고? 나는 옷가네에서 옷 자주 입어요. 옷가네도 그러고 뭐 OK몰도 그러고 여기저기서 옷 자주 입습니다. 브랜드 빅몰도 그러고요. 머리버 비응시나 저런 거 비슷한 거 입자사 그냥 있는 거 입어. 싫은데? 왜 내 스타일 지적하시죠? 예? 당신이 뭐 방구석 짱구 대디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뭐 방구석 뭐 예? 쿨케이입니까? 뭡니까? 역시 예? 통장 30억 바로 사네. 예. 저 야무지게 질러주죠. 옷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겠다. 전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일단은 좀 이 정도면 배너 광고라도 하나 넣어줘라. 옷가네야 먹이업도 아니면서. 그럼 좋겠다. 너 나이키 집업 있잖아. 저거 같은 거. 아 그거 알고 있네.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식비가 내 옷 입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네. 그 잊어먹었어. 랄프가 잊어먹었어. 그리고 랄프 나한테 엄청 혼났어. 맞죠? 그건 나이키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에 사족을 달어? 아니 근데 그건 나이키가 아니야. 아니 말에 자꾸 사족을 달고 왜 자꾸 나의 말에 이런 저 변죽을 올려? 랄프가 잊어먹었어요. 네가 사줘라. 내 옷 잊어먹었잖아. 네? 네가 사주면 안 돼? 언제까지 너희 실수로 나의 옷을 잊어먹어야 되지? 그걸 찾으면서 난 2시간 동안 시간 소모를 왜 해야 하니? 저 배너 드는 이유가 최근에 저런 비슷한 옷 찾아봐서 그런 거. 아 진짜? 맞아. 나 봄옷이 없어. 예, 봄옷이 없어. 요즘은 왜 개구리 그려진 옷 안 입냐고. 그거 입으니까 너무 개진따 같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은 약간 이런 반팔이에요. 예, 약간 그 예, 딱 이런 반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야무지죠? 예, 이런 반팔을 좋아해요. 약간 요 정도, 그 기장이 떨어지는 게 딱 좋아. 팔꿈치 살짝 위로 한 3-4cm 그리고 위에 좀 이게 좀 길고 그래야 이제 만세를 했을 때 배때지가 안 보여요. 베랄이라고 그래요. 베랄. 제 배에 버랄이 있거든요. 예, 제 베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야무지냐고? 내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리고 은근히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딱 오잖아. 그러면 이쁘대 애들이. 오 코트야 이쁜데? 오 옷 이쁘게 입었는데 형.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저한테 좀 링크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 나랑 같은 스타일로 입으려고 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내가 니네였다면은 살을 빼겠어. 내가 니네였다면 살을 빼고 코트랑 같은 옷을 입지 말고 좀 더 나은 디자인과 좀 더 나은 브랜드를 입겠어. 내가 왜 제 보세를 입겠냐?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사이즈 맞았잖아? 바로 톰 브라운 한 5개 입어주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여긴 돼지 방송인가 너네 던파하지. 아무튼 급이 급행이라고 좀 돼지 새끼들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족돼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 너넨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고 너네는 살을 빼서 성공해서 나 같은 족돼지의 삶을 체크 야무지게 하고 왔어. 했으면 좋겠어. 아니 못했어. 이거는 저 못하고 오늘 아침 이제 12시 지나서 지금 이제 오늘이지? 오늘 아침에 가지? 예. 오늘 아침 우리 해야 될 일 뭐가 있니? 일단은 저희가 인바디 체크해야 되고, 리액션 영상도 찍어야 돼. 리액션 영상. 너나 나처럼 살지 마. 이거 이제 리액션 이게 이건데 이거 좀 괜찮더라고. 크로마키 딱 해가지고 제 모든 얼굴이 다 나오는 약간 이런 걸로 좀. 예. 제가 아침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 인바디 왜 체크하냐면 숙제 들어와서요. 살 한번 빼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랑 관련 없는 일이니까 또 빼? 또 빼? 또 다이어트 하겠다? 이 미친 새끼 너 돌았어?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 저기 내색을 안 할게요. 예. 코트야 오늘 홀쭉해 보여 해도 저 아 요즘 저 좀 식단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예. 쉿. 알겠죠?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나의 목표 감량 수치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살 빼고 있다고도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먹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이어트 8년 차신데 대체 언제 끝나냐? 너 말해 좀. 칼이 있네. 8년은 아니야 양심 친구야. 있으면 다이어트란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졸업하고 싶니? 보내드릴까요? 예. 자, 무튼 이제 잡스러운 얘기 그만합시다. 아시겠죠? 예. 뭔데요? 해명 정리. 냄저가 비하 용어인 원래 어느 분야에서 10년 은퇴해야 성공한다. 아직 2년 남았어. 페미 용어인 줄도 알았어요. 페미에 관련된 사건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냄저를 인지했습니다. 그 안 좋은 뜻인 줄 알면서 썼어요. 단지 제가 페미라 쓴 건 아닙니다. 뭐 해명을 많이 했네 이 친구가. 예. C8 조팔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아하.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 제가 다뤄도 되나요? 저는 마토양과 이 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또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너무 심각한 사안 같은데 제가 얘기할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페미는 예.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거다. 사실 뭐 진짜 아프리카에서 개 학고들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을 져가지고 100명이 봤을 때 100명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안들은 제가 야무지게 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짭태우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애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했던 뭐 그 새끼도 지금 깜빵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인간들은 누가 꿀밤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들이 어디로 이런 보는 시각들이 여러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영상들 평소 발언들 보니까 페미 절대 아닌 걸로 해명됐음 넘어가. 오늘부터 착함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페미가 아닌 걸로.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요. 발언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방송인들의 어떤 발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게 있어요. 뭐라면은 2017년 최전선에서 페미 두드려 패던산 공장 출신이니까. 자, 제가 가건배 양과 일기토를 벌인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가건배 양에게 상당히 어떤 그 잽을 많이 날렸던 이제 그 전력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선봉장에서 유튜브에 싸울 때 우리 남자들 뭐 했습니까? 예. 가만히 강별사 코트 팬으로서 보고하는 저는 팸이랑 싸우는 것이 자 들어보세요. 제가 팸이랑 싸우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좀 여러분들이 씁쓸한 현실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팸이들이랑 싸우는 그런 선봉장 역할이 돼가지고 싸우면 여러분들 나만 손해고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아파요. 나만 다쳐요. 왜냐? 그녀들과 예, 그녀들과 우리의 차이. 그녀들은 결속력이 오져요. 자기네들끼리 그 유대감, 유대 의식. 여자는 여자가 보호해 주는 여자들끼리 어떤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 가지고 그들끼리 뭉쳐서 단체가 됩니다. 예. 하나의 세력이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에 페미가 들어오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접어들고 있다. 전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들만 있어도 남녀 갈등이 생기고 남녀들 간에 어떤 그런 그 건배랑 맞짱 신태일 코트 네. 둘이 야물딱졌지. 그게 자꾸 생기죠. 근데 신태일 군과 그 신군과 저와는 좀 공격하는 그 방향이 좀 달랐죠. 예, 그 친구는 그냥 한마디로 뭐랄까 죽창 들고 그냥 뛰어가서 이렇게 막 그냥 예 막 쑤시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제 역할은 멀리 뒤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좀 날려주고 약간 저는 좀 약간 좀 그 제가 피해 입지 않는 선에서 요목조목 따져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깠죠.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뭐 꽃잎에다 아파트를 쳐 넣어 버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 뭐 굉장히 좀 심한 욕을 많이 했죠.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발언들. 신태일은 같이 짐승이 돼서 싸웠고 코트는 그 짐승을 조련시키려다가 물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가건배랑 싸웠던 이유는 그겁니다. 왜? 코트가 상처받았던 건 같이 싸우는 병사인 줄 알았더니 다들 훈수지라는 장군 역할에서 그런 피키. 아니죠, 아니죠. 제가 싸울 때 좀 서운했던 거고 내가 좀 현타왔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냥 방관자 역할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어떤 그 연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생각이 개인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처당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자들끼리는 절대로 뭉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현실입니다. 예, 여자들끼리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편에서 서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남자들은 다 제각기 각각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연대라는 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군과 형님은 예. 일베듀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캣만 패는 광우는 졸업시켜 드릴게요. 예, 졸업하셔야겠죠? 예, 졸업하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안녕히 가세요. 빠잉. 다음에 봐요. 빼윙.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현타가 왔어요. 가건배랑 싸우는 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술 먹을 때 발음 실수로 남자를 냉절하고 실수를 어떻게 하죠? 자 들어보세요. 실수한다면 방송을 할 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학교 졸업률 좋네. 가건배 업로드 영상이 있으면은 코트님 가건배가 이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 뭔가 난 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들에 의해서 아 그래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싸움이 장기화되니까 솔직히 좀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제가 뭣도 아닌데 뭔가 여러분들이 무슨 저 무슨 뭐 남성연대 대표 마냥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께서 예 소신 발언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내가 싸웠던 이유는 단순하게 그거예요. 왜 소수에게 당한 피해를 다수의 남자에게 푸는가? 이게 제가 사실 가건배 양에게 의문을 가졌던 점 중에 하나였어요. 걔가 이제 오버워치를 하다가 음성 채팅으로 괜히 죄도 없는 남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고 막 다니더라고. 물론 자기가 여자로서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음성 채팅으로 토크원에서 음성 채팅 들어가면 여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야무지네? 누나 저랑 한집 저 친추했어요. 저랑 플레이 한번 해요. 누나 어디 살아요? 누나 가슴 큼?
이질하면서 이제 성희롱하고 예 성추행하고 이런 개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들한테 당했던 것 때문에 아 편견이 생겼겠죠. 어 남자들은 다 쓰레기다, 남자들은 다 뭐 어떤 그런.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란 말이에요. 안 그런 애들도 있고 관심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피의식을 가지고 어 같이 팀게임인데 한마디 했다고 그거 되고 왜 저한테는 안 그러 왜 저한테만 그러고 쟤한테는 안 그래요? 겐지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지랄하냐고요? 하면서 걔 발악을 떨면서 온갖 그 피의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엮였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했더니 바로 물더라고요. 저를 물고 미친 개마냥. 예. 그런데 싸우는 도중에 싸움이 장기화되니까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밀리는 것 같으면 에 코트 졌다 코트 졌지 헤헤 코트 가까운데 발렸음 이러면서 방관자 역할. 가장 역겨운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A와 B가 싸우는데 C라는 사람은 어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네 이러면서 약간 양비론자 개새끼들. 어, 너도 병신이고 너도 병신이야 둘 다 병신이네 이런 새끼들. 전 이런 새끼들이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 악의 구렁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양비론자 새끼들이야말로 패죽일 새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뻐꾸기충들이 역겹죠. 중립기업 이하. 어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코트님 가건배가 이랬는데요. 지가 욕할 마음은 없고 지가 들어가갖고 싸울 마음은 없고 지가 들어갔다 괜히 한마디 해가 뒤지게 쳐맞고 나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풀어달라는 어 대리 어떤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입을 빌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 양아치 새끼들이 좀 많았죠.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 네 자기 줏대 없이 지 말발 없으니까 역겨웠어요. 역겨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싸움에서 남자들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양비론자 이런 새끼들은 절대로 어떤 그 논쟁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들은 어,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 그때 뭐 그냥 그랬었다라는 얘기만 드리고 싶고 뭐 솔직히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인들이 또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방송에서 야, 니 뭐 했노? 어, 막 뭐 하노? 어. 어,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뒤에 끝머리에다 이제 그 뭐 노자를 붙였는데 그걸 가지고 너 신고할게요. 이지랄하면서 약간 일베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새끼들. 저는 언제나 코트를 웃겨라 할 때 그 일베 새끼들이 뭔가 웃긴 자료를 올리거나 그럼 저는 진짜 십정색을 빱니다. 이게 재밌니? 일베하지 마라 얘들아 왜 일베를 하니? 하면서 그런 반사회적인 것을 항상 저는 거부하고 살아왔어요. 등한시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코트가 뭐 일베 수장이니 뭐니 그런 야, 얘기 해봐야 대상아. 예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제가 뭐 일베를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일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나 과거에 가끔씩 그런 건 있었죠. 오해를 사거나. 코트 빨래. 자, 다음 곡 들을게요.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실게요. 이러고 노래 틀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일베다 미지랄을 하고. 예. 뭔가 내가 방송에서 오케이 사인을 딱 이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너 일베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야 일베 사인은 이거야 이렇게 손을 딱 보여줬더니 그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 퍼다 나르고 코트 일베하다 이런 대중들의 돌대가리 같은 의식들이 정말 역겹다 이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병신 같은 프레임들 이런 프레임에서 저는 그냥 코웃음 치고요 솔직히. 네 그런 건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저는 일베를 한 적이 없고요 일배하지도 않고요. 일배한 사람 극혐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제가 그래도 출신 제가 또 출신 성분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났고 예 저는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들 앞에서 밝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극우 성향을 가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전라도 뭐 광주 하면서 자기들끼리 약간 우참하는 이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베 끊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런 이제 그 방송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리고 뭐 냄저라는 게 사실은 뭐 통용화돼 있거나 어디서 뭐 사실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페미 사전을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어 그 뭐지
뭐라 그러냐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추해내고 그러는데 아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여러분들께서 중립 기여를 박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 솔직히 요즘 그 10대 시선간간 하지 마세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사이 여성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예, 솔직히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들끼리 우스갯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진짜 아니 쉬불에 저거 턱에 수염이 두턱처럼 보이는 거냐 살쪄서 수염 내가 믿게요. 신경 쓰이네. 예. 우리가 7, 8년 전에 페미 용어를 썼으면 의심하는 사람이 정상 아니야. 들어봐. 우리가 7, 8년 전에 약간 그 일베 성향이 짙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 같은 경우는 상종도 안 하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불과 7, 8년 전에 약간 일베가 좀 커뮤니티 사이트들 내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영향력을 인터넷 밈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은 BJ들과 많은 방송인들이 민주화 발언이라든지 연예인들도 아니면 뭐 이제 그릇된 그런 뜻도 모르고 뭐 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민주화 뭐 운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예. 근데 그 유래를 찾아서 알고 보니까 이건 이런 것들이 이런 귀엽고 냄새는 좀 불편하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런 유래에서 발생된 용어다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BJ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알겠죠? 물론 지향해야 할 표현은 맞아요. 예. 물론 그 표현들이 지향해야 될 표현은 맞고 뜻도 맞아요. 냄새라는 표현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그랬으면 좋겠. 좀 굉장히 좀 NS 냄순 누구냐? 굉장히 좀 천박하죠. 예, 우리 남자들도 이제 그런 아주 DC 문화에서 또 그게 또 비롯된 건데 그런 개 같은 용어 만든 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일베와 DC랑은 이제 친척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굉장히 좀 여성 비하적인 표현, 뭐 피싸개라든지 아주 천박하죠. 아주 저급하죠. 저열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애들이 현실에서 그런 걸 한 번씩 뱉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예, 자기도 모르게 받혀버리면은 문제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뭘 보고, 내가 뭘 보고, 나은 게 일베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노는지, 그러니까 일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특화적으로 뭐랄까? 임기응변이 좋고 저같이 대가리 약삭빠르게 잘 돌아가는 그런 인간들은 그런 걸 해도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로 티를 안 낼 자신이 있고 티를 안 낼 수가 있죠. 예,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저는 좀 특화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방송하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칩니다. 예, 전 솔직하게 디스코드 하면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의 사생활적인 부분과 저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1의 존재는 윤태훈이고 제 2의 존재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 1의 존재 윤태훈은 방송이 꺼졌을 때 나오는 네. 거죠. 방송이 꺼졌을 때 내가 편한 사람들과 같이 게임하면서 예 좀 패드립도 좀 치고 좀 발언에 굉장히 좀 센 발언들 좀 그런 것들은 저는 스스로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도 나와 있죠. 사생활 채널이라고. 예. 사생활 채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오이슈할 땐 형도 일베자료 퍼와서 잘 썼잖아. 갑자기 아닌 척 녹취시 고소라고 돼 있습니다. 녹취시 고소. 예. 같이 이렇게 믿고 같이 나는 게임을 한 부분인데 이 개새끼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아 우리 나나님께서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GTA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방송 실적에 욕을 하면서 욕짓거리 하면서 전체 서버에서 막 깝친 적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거를 왜 느꼈느냐, 저한테 메일로 날아왔더라고요. 코트야, 넌 줄 몰랐는 줄 알았지? 내가 넌 줄 몰랐을까? 크크크 하고 보냈더라고요. GTA에서 내가 깝치던 영상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가 어느 순간 잘 나가면 이거 풀게, 너가 어느 순간 반등하면 내가 이걸 풀게 라면서 그런 녹화 자료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 조심해야겠다, 이거 좆될 수가 있겠구나. 사석에서 뭔가 좀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나의 면모를 100% 다 보여줄 수 있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깝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이후로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지워달라 그랬어요. 아니야 코트 형, 장난이었어 사실은, 이러고 지웠어 형, 방송 승승장구해, 나중에 복귀하면 놀러 갈게, 이러고 그냥 그 친구가 풀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많이 느꼈죠. 아, 자칫하면 좆될 수가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뭔 얘기가 될까지 않느냐. 아무튼 제 1의 존재는 윤태훈, 제 2의 존재는 노래하는 코트예요. 제 2의 존재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발언 조심해야죠. 이번 달 친구비. 아, 우리 당섭치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츄 나이츄 그 친구 아직 츄르. 존버 중인데 반등을 안 해 아직도.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 예,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평소 생활 습관에서 언제 어느 순간 튀어나올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를 먹건 어떻게 됐건. 예, 평소 말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BJ들이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모니터 뒤에다가 타 BJ 비하하지 않기, 뻐큐 날리지 않기, 뭐하지 않기, 반사회적인 발언하지 않기, 뭐 장애인 비하하지 않기. 근데 평소 생활 습관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으면 나올 일이 없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삽니다. 예, 아니 누굴 꼭 겨냥하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예 족구집 앱에 그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예. 20대 초중반 여자들 단톡 가보면 남성혐오 단어 많이 나온다, 일베전성기 때처럼. 근데 이게 문제긴 해요. 지금 저도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10대 2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 솔직히 그 사이트의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솔직히 제가 인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서 그런 건지 10대 20대 이제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남성분들도 어느 정도 극우 성향이 좀 묻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극우 성향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DC 일베에서 많이 묻어서 나와요. 예, 이건 여자들 보고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려면, 네,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뭐 중국인들 뭐 이렇게 자료 있는데, 별거 아닌 자료인데도 댓글에 막 착장 죽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럼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자기 반성을 또 다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봐봐, 지금도 맞는 말이잖아, 코트야. 중국인들 보고 그렇게 비하한 게 내가 뭔 잘못인데? 중국인들, 그건 팩트인데. 중국인들이 얼마나 피해인데? 아니 물론 정치적으로 보거나 뭐 좀 그런 부분들이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 죄 없는 그냥 중국인들이 나오는 거에다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 모든 중국인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좀 힘들다. 핑핑이 게이 새끼, 핑핑이 씨벌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어쨌건 방송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게 모르게 저희 어떤 성향이나, 너 중국 안 가봐서 그래, 진짜 시민이 알겠어요. 근데 나는 어쨌건 제 2의 존재로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 이 세상의 흐름과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폰님께서 100개 이야 나이츄 유튜브에서 나이츄? 넘어왔습니다. 츄르? 컨텐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둥이에다가 예,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아싸리 뭐 미국 마인드로 그렇게 있다면은 저 방송 켜가지고 진짜 할 말 못 할 말 다 하겠죠. 내가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선동이 된다니까요. 아 우리 윤상신님께서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 영향 어 나 코트 네 영향 1도 안 받는데 네 성지고 출신인데 내가 무슨 네한테 무슨 영향을 받는데 어 나는 내 소신대로 난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방송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있잖아 그 저 아임뚜렛 그 새끼 어 응 아이 팍 이 지랄했던 새끼 라면 처먹다가 그 새끼가 그 지랄해가지고 처음에는 아 귀엽다 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는구나 굉장히 좋게 봤죠.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애인을 이용해가지고 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는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냥 난리가 났잖아. 며칠 내내 그냥 검색어 순위 올라가 있었었고 어 그래서 내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PC방 갔더니 어떤 새끼가 라면 처먹다 응? 아이! 팍! 이 지랄하고 있어. 10대 애새끼가. 근데 나 그거 보고 기가 차는 거야. 우리 나나님께서 뵙겠다 나이츄 나이츄 츄르 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걸 보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 일종의 나도 영향력이 있고 나도 어느 정도 방송을 이제 하면서 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몇 달이가 됐건 이러진 않아야 이러진 말아야겠다. 어 굉장히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았어요. 아직도 그 틱장이 흉내 낸 새끼들 있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내가 영향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어 해줬으면 하는 발언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나나가 또 100개를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 가지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저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니 내가 뭘 했어 방송에서. 근데 왜 유튜브에 일권 우참 올리십니까 형님?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런 이제 우참 유튜브에 우참을 올리는 이유. 나는 웃음을 참지 않았어요. 웃음을 참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일베 소스만 하니까 올릴 게 없고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걸 올려서 아 저 사람도 참 한심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교육용 자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좀 그래 그런 거고 저는 진짜 그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솔직히 뭐 그래요. 뭐 냄자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 통용화된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표현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그냥 100% 무시 좀 의문을 갖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게 또 2차적인 또 피해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안 쓰겠다고 했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용서하고 좀 넘어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괜히 뭐 토마토 실드 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솔직히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맞잖아. 솔직히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뭐 에피소드로 좀 넘어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리잖아. 어리잖아. 근데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영향력을 주게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그래 버리면 보이기야는 발작하면서 냄전은 왜 넘어가 주냐? 어떤 사람이 방송하면서 이기하라 그랬나요? 예. 일베나 페미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적이나 아니야. 아니 여캠이 남성비하 단어 쓰는 건 막스부인님이 일베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너가 버는 수익 구조가 전부 그 수익 구조의 형태가 여성 팬들이 아닌 남성 팬들한테 맞는 건데 왜 남성 비하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저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비슷한 사례로 많이 고통받았던 여캠들이 있어요. 예, 사상의 의심을 받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과 7, 8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좀 그런 일베 영향을 받았었어요.
예, 우리가 그때 의식 수준이 낮을 때, 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운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예, 용서하고 좀 넘어가 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준하라는 친구한테 시선 강간이라는 표현을 받고 상당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전현의 사상의 평균, 평소 무슨 대화를 하고 평소 누구랑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의심이 되기는 했었지.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게 내가 이제 말이 헛나온 거고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표현을 썼다. 내가 모르다 보니까 어, 그 뭔가 이제 단어가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역겨웠죠. 어, 그런 거였죠. 근데 이럴 때 우리 남자들은 저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봐라 이봐 코트야. 내가 말했지, 아까 말했던 이 사회를 존먹는 쓰레기들 부류 양비론자. 야, 네 눈빛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어? 시선 강간이란 말을 쳐듣냐 비용신아. 에휴, 그러니까 여자 좀 똑바로 쳐다보지 마 비용신아 이러면서. 예,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어, 난 그 얘기 듣고 그 얘기에 더 연타가 와. 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서로 절대로 유대할 수가 없다. 예, 연대 절대 꿈꿀 수가 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이 먹혀서 살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예, 무슨 사건 사고만 있었다 하면은. 말실수는 딴애가 했는데. 무슨 사건 사고만 있으면 항상 걔네들은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고 여자는 쳐다 말아 임신한다. 그런 프레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 고통받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딱 여기까지만,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딱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말 실수하거나 뭐 잘못했거나 뭐 좀 역겨운 부분이 있었나요? 예. 아, 저 또 인방결에 또 뭐 올라갔나요? 제가 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바로 한마디 해줄게요. 예. 적진에 들어가서 바로 한마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코트, 대놓고 김봉준 저격 실화냐.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 새끼들은 그냥 주워 처먹을 게 없나 항상 두리번 거리는 하이에나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예. 이러니까 팬코에 먹힌 거예요 비용신들은. 어떻게든지 억지 떡밥을 만들어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레카차를 하루라도 몰아보려고 걔 바락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예. 저는 기가 차요 이런 새끼들의 어떤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평생 남의 그림자나 짓밟으면서 따라다니는 거머리 새끼들. 예. 저는 당신들이 진짜 한편으론 삼성실에 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정말로. 지긋지긋하죠. 인방길 들어가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들만의 1등 문화, 그들만의 1등 줄 세우기 문화. 지긋지긋하고 역겹습니다. 거기다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어떻게든지 그냥 억덕 굴려가지고 일 크게 만들고. 예. 물론 순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예.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 집요하게 쫓는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펜코한테 처맞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예. 뭐냐? 날조와 선동. 예. 없는 얘기 지어내는. 지금도 의미부여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래 뭐 말 한마디 뭐 단어 뭐 행동 눈빛 이런 것만으로 어떻게든지 거기다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예 이간질을 만들어내고 지긋지긋해요. 비영신들 쟤네들이 진정 나음당한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딱 월요일 아침에 바로 인방길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뭐 떡밥 없나 하면서 BJ들 그냥 어? 가십이나 쫓아댕기는 저들이 진짜 나음당한 새끼들이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미약하게나마 남은 나의 이성의 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더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네들 보면은 좀 한심하고 그래요. 불쌍해요. 예 얘기할 것도 없죠. 입 아프고 먼 글을 써가지고 막 개념글을 올리건 뭘 하건 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자, 또 다른 사안이 또 있나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실수하거나 뭐 좀 재수 없었던 부분이 있나요? 너무 저의 또 주관을 막 펼치다 보면 제가 선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항상 지적을 해주세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섭이가 또 100개를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예, 수염 첨일라고요. 그거 아주 정확한 소식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갖고 온나. 제 면상은 항상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저도 자존감이 좆대거든요. 예, 전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뻐요. 예. 아마 100kg 넘어가는 이제 BJ들 중에 방송인들 중에 제가 최고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